올해 초 정부 지침에 따라 대전 서구가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한 민간 숙박업소입니다. 낮 동안만 운영되는 한파 쉼터와 달리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밤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숙박료는 자치단체가 전액을 지불합니다. 하지만 정작 이용 대상, 즉 한파 취약계층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정부 지침은 없는 상황. 미성년자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이용을 하고자 해도 입장을 제한할 명분이 없습니다. 전체 계획은 좀 세워놨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례가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에 쓰러진 거다 보니까 아직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.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기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한 데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 보니 대전 5개 구 가운데 경로당이 대피소로 지정된 곳은 중구가 유일합니다.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기가 어려운 게 어르신들이 회원제를 해서 왜 그분들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을 이용하잖아요. 그래서 타 사람들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네요. 자치단체마다 한파 응급대피소 운영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3천만 원 안팎. 하지만 서둘러 도입만 됐을 뿐 면밀하지 못한 운영 지침에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.